어쿠스틱 앰프계의 또 다른 강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. 사운드가 좋습니다. 발음 한번 해주세요. 이게 그 스테판 셰틀러. 셰틀러라는 이름을 셰틀러. 가지고 있는데요. 유럽발 하이엔드 어쿠스틱 앰프 음흠.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뭐 신흥은 아니고요. 꽤 그렇죠. 됐어요. 87년, 86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스테판 셰틀러라는 그 본인의 이름에서 이제 브랜드명을 만든 거고요. 이 사람이 더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. 그러니까 더블 베이스, 컨트라베이스. 컨트라베이스니까 이제 어쿠스틱적인 그런 사운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만들기 시작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지금 이제 라인업에 분화가 돼갖고 뭐 앰프, PA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. 프리앰프랑 믹서, 픽업, 튜너 이런 것들, 어쿠스틱 악기들을 위한 이런 장치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. 스테판 쉐틀러가 또 얘기를 하는 게그 스위스랑 이탈리아에서 이제 직접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 공장에 와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뭔가 자기는 이제 한 번도 전문적으로 마케팅 교육을 받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엔지니어로서 아티스트로서 나의 뭐 물건들이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모델명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 어쿠스틱 기타 앰프가 어쿠스틱 기타 앰프 카테고리가 있고 어쿠스틱 앰프 X 카테고리가 있거든요. 근데 그 X가 이게 뭐 그냥 X라고 읽는 건지 아니면은 그 그리스 문자 카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요 앰프 네임도 기울리아 이게 뭐지? 기울리아인데 그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줄리아 입실론이라고 하더라고요. Y가 그쵸 우리가 아는 그 알파벳 Y가 아니고 그게 이제 그리스로 입실론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마 카이가 카이. 아닐까라는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여기 보면 어쿠스틱 앰프 X 카이 시리즈에 들어가 보면은 줄리아 카이, 데이빗 카이, 잼 카이, 유니코 카이, 로이 카이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속해 있는 카이 라인이 아닌 그냥 일반 앰프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줄리아 입실론을 포함해서 잼 유니코 모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. 그리고 PA 시스템이랑 뭐 스페셜 앰프 같은 것들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. 가격은 꽤 있습니다. 생각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명 똘똘이라고 하죠, 네, 우리. 똘똘이 야, 사이즈가. 사이즈가 똘똘이 앰프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죠? 이게 사실 뭐 우리가 AR을 맨날 쓰고 있습니다만 AR도 처음에는 뭐야 저 조그만 애는 왜 이렇게 맞아요. 비싸?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셰틀러도 가격대가 꽤나 합니다. 이게 가격이 지금 버즈비에서 현재 120만 원대로 가격이 생각보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, 비싸죠? 네, 지금 꽤 비싸죠. 느낌이. 물론 AR이 더 비쌉니다만, 네. 네, 그렇긴 합니다만, 어쨌든 이렇게 작은 앰프가 또 이렇게 비싸다는 거 되게 오랜만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앰프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. 지율리아 입실론은 50와트예요. 이중증폭 아날로그 전력을 제공하는 초소형 2채널 앰프 이렇게 나와 있네요. 1인치 돔 트위터에 5인치 우퍼가 장착되어 있고 양방향 베이스 리플렉스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DI 출력을 통해서 프리앰프로도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마이크를 수음할 수 있는 단자도 제공이 됩니다. 클래스 A 프리앰프고요. 그리고 6.8kg. 프리퀀시 레인지는 80에서 18,000까지 제공이 됩니다. 그리고 디멘전이 27cm, 18cm, 28cm. 그리고 메이드 인 스위스 모델입니다.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. 네, 사운드를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기타는 레드 퓨어고요. 네. 레드 퓨어 지금 세팅 자체는 전부 다 미들로. 요거는 이제 액티브. 네, 네, 액티브죠. 액티브. LR100입니다. 네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상당히 내추럴하죠, 네, 지금이. 맞아요. 그죠? 자, 톤 한번 돌려봐 주세요. 자, 로그가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.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요. 굉장히 확확 잘 빠지죠, 미들. 그러니까 톤 세팅하기가 정말 편해요. 만약에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톤으로 바꾼다면은 미들이 좀 많이 빠지고. 조금씩만 해도
웜도 있습니다. 웜 리버브 사운드가 아주 내추럴하고 편안하면서도 그 본연의 그 앰프 사운드, 프리앰프 사운드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네. 딱 치자마자 저희가 아까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면서 나일론을 연주한 걸 봤는데 오 사운드가 맞아요.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웜 사운드가 그 지금은 스틸로 이제 스트럼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되게 이쁘죠? 이거 나일론 할 때도 되게 좋겠더라고. 그러니까. 웜을 해놓고 하이를 더 주는 거지. 오 좋아요. 이게 부담스러운 소리가 없어요. 이게 뭐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AR 같은 경우에는 착색 현상이 좀 있어요. 이게 뭘 넣어도 좀 이쁘게 들린단 말이죠. 근데 얘는 엄청 내추럴합니다. 사운드 자체가 지금 웜이 네 웜 빼면 오 좋아요. 그죠? 따뜻하게 잡아볼게요. 이걸 웜으로. 만약에 웜을 빼고 잡는다면은 액티브 픽업 말고 패시브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. 좋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부담스러운 사운드 바로바로 뺄 수 있습니다. 소리 좋죠? 요즘 소리 되게 좋아요. 웜도 한번 가볼게요. 네. 요건 또 아까처럼 이게 원래 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왜 어쿠스틱 앰프에서 웜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이도 먹먹해지니까. 많이 먹먹해버리고 아. 이러니까 안 쓰게 되는데 네. 얘는 클래식 기타를 친다거나 약간 재즈 기타 같은 느낌을 맞아요. 할 때는 쓸만해요. 웜 누르고 하이로 그냥 그 맞아요. 조미료만 딱 조정해 주시면 아주 좋은 사운드가 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악기로 들려집니다. 좋아요. 그러면 동수도 한번 패시브 동수 네. 웜 사운드죠? 네, 웜 빼볼까요? 확 선명해지죠, 갑자기. 미들 조금 올려주고요. 아, 이 소리 좋다. 이거
그리고 지금 LL16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액티브 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LRBX를 썼고요. 지금은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LL16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마이크는 따로 뭐 EQ잉이 가능하거나 한 거 아니고 그냥 똑같이 똑같은 사운드로 나오게 됩니다. 네, 볼륨만 조정할 수 있어요. 네, 여기 게인 옆에 마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무슨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. 이렇게 앰프에 대하여 한번 그렇죠, 들어봤어요. 앰프에 대하여 들어봤습니다. 뭐 마이크는 뭐 다른 별다른 거 만질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기타 톤이랑 똑같은 EQ잉에서 볼륨 밸런스만 잡아줄 수 있다는 거.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채널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? 네. 맞아요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쪽의 라인들은 되게 좀 커집니다. 아, 네. 그 사이즈가 좀 커지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서 전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네. 왜냐면은 그 AR과 성향이 비슷한데 막 대적하는 느낌이 아니라 성향이 되게 달라요. 성향이 되게 다른데 그 취향을 쫓아갈 수 있고 그 어떤 내가 약간 조금만 쓰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좋은 앰프가 생긴 것 같아서. 맞아요. 제가 이제 이게 첫 시간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제가 모르는 브랜드인데 앰프가 5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치.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첫 시간이 이 정도라면 기대가 그쵸, 많이 됩니다. 맞아요. 네, 여러분 오늘 사실은 쉐트로 이게 한 대가 아니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 4대를 더 보시게 될 겁니다. 이제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시간은 쉐틀러의 지울리아 카이 다크우드 모델이고요. 그 다음은 데이비드 카이 그리고 잼 카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뒤에는 카이 모델이군요. 네, 카이 모델들도 있어요. 이건 뭐 X인지 카이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. 얘를 입실론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걔도 카이가 아닐까 카이 혹은 X 여러분들 편한 식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셔틀러의 오프닝을 오프너로서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한 줄평 뭐 지름평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랄까 AR을 대적할 수 있는 뭔가가 또 내가 몰랐던 게 또 나타났다는 거에 되게 조금 기분이 좋고요. 그래서 세상에 강자는 많다 라고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강자는 많다. 네, 이게 오늘 앰프가 줄리아 입실론이었잖아요. 내 맘속에 입실 완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미쳐버리겠어. 재밌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지. 이게 아재 둘이 앉아있으니까 개그를 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우리끼리 즐거워도 보시는 분도 얼마 어이가 없겠어. 저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쟤는 왜 이렇게 좋아해? 입실 완료. 네.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시애틀 라인프 또 기대가 되네요. 저희가 쭉쭉쭉 사이즈업 하면서 지금 저기 너무 재밌어요. 사이즈가 갈수록 커지게 요렇게. 이렇게 딱 셋업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네, 저희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지울리아 카이 다크 우드 모델인데 일단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도 멋있어요. 궁금해요. 네, 요거 말고 저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!